예전에는 우주가 광활한 것 같았는데, 제 강의 듣고 보니 우주가 내 손바닥만큼 작게 느껴집니다. 그래야 정상이죠. 광활해요. 광활하면서 동시에 또, 내 생각, 감정, 오감이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잖아요. 그런데 내가 생각을 줄이고, 감정을 줄이고, 오감을 줄이고, 깨어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우주가, 이게 우주죠, 지금. 내가 경험하는 그게 우주니까, 손바닥만큼, 진짜로 손바닥만큼 느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광활하다고 하는 것마저도 이게 결국 참나 작용이란 거 알고 보면 느낌 또 다르죠. 그렇죠? 지금 눈 감으시고요. 눈 감으시고 다들 눈 감으시고 오감 중에 촉감만 느껴보세요. 지금 뭐가 느껴지세요? 엉덩이 앉은 느낌, 그렇죠? 팔 느낌, 몸통 느낌, 머리 느낌. 그거 말고 우주가 있어요? 그 촉감 말고. 이제 거기에 생각 감정이 더 붙지만 생각 감정 빼고 지금 촉감으로 느끼는 거 한번 느껴보시라고요. 그게 여러분 우주의 전부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는 그 촉감들이 여러분의 우주 전부입니다. 지금. 그렇죠? 자꾸 생각 감정은 빼고요. 지금 오감만 가지고 이게 본 거예요. 그렇게 자꾸 느껴보세요. 우주에 대한 다른 이해가 생깁니다. 그렇죠?